류현진, 다저스와 재결합 어때? 그때 참 잘했는데. 메이저리그의 FA, 자유계약 선수, 류현진, 36, 이 다음 팀 선택에 관한 뜨거운 이야기 속에 등장했습니다. MLB.com은 류현진의 차기 행선지로 친정팀인 LA 다저스를 추천하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강팀과의 재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MLB.com은 최근 몇 년 동안 류현진이 오랫동안 마운드에 머무르지 못하는 투수로 각인되었지만 다저스 시절에는 정말 지배적인 투구를 선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29차례 선발 등판에 평균 자책점 2.31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4년 대형 계약으로 이어진 것을 회고했습니다. 류현진은 한화 이글스에서 KBO 리그를 평정한 뒤 2013년 다저스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하며 2년 연속 14승을 거두며 빅리그 성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부상과 부진에 시달리며 암흑기를 맞이했지만 2018년에는 15경기 평균 자책점 1.97을 기록하고 2019년에는 29경기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로 부활하여 토론토와의 대형 계약을 이뤄냈습니다. 류현진의 다저스 시절 통산 성적은 126경기 54승 33패 평균 자책점 2.98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계약 첫 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수가 축소되었지만 12경기 5승 2패 평균 자책점 2.69을 기록하며 팀을 4년 만에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메이저리그 투수 최고 영예인 사이영상 아메리칸 리그 투표에서도 3위를 차지하며 토론토 생활에 성공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2년에는 6경기에 나가면서 2승 평균 자책점 5.67의 부진을 겪다가 6월에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아 시즌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해를 맞은 2023년에는 11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3.46을 기록하며 수술 여파를 극복하고 8월에 복귀, 9월 중순까지 위지의 사나이로 불려 순항하다가 24일 템파베이 레이스전 4와 3분의 1이닝 5실점, 과시월 1일 템파베이 레이스전 3이닝 2실점에서 연달아 흔들렸습니다. 현재 류현진은 다시 FA 자격을 얻어 새 팀을 찾고 있는 상황이며 MLB.com은 류현진은 이후 잦은 부상과 이전보다 투구의 위력이 떨어졌지만 세심한 관리가 이뤄진다면 여전히 가치를 뽐낼 수 있는 투수로 평가받고 있다 라고 전하며 그의 다저스 복귀를 추천했습니다. 특히 다저스가 2023 시즌 내내 선발 투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러한 또한 MLB.com은 류현진의 다저스 복귀 이외에도 다양한 선수와 팀의 재회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엘비스 앤드루스 텍사스 레인저스, 아롤디스 채프먼 신시내티 레즈, 조시 도날드슨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리치 힐 시카고 컵스, 크레이그 김브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에반 롱고리아 템파베이 레이스, 카를로스 산타나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저스틴 터너 뉴욕 매츠, 마이클 와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현진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로 결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그의 다저스와의 재결합은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